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의 오늘 연출한 김정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지막 날에 또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영웅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김공희 씨하고 박진주 씨가 촬영 때문에 오늘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. 저희 영화가 좀 더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저 안중근 의원 같은 정성입니다. 처음에 저희가 뮤지컬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관객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뮤지컬 영화 하면 좀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위해서 외면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그 노래가 가사가 될 수,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작품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.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업적이 이 영화를 통해서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. 이 영화 지금 개봉한 지 한 2주가 지금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만 1년 동안 그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.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죠. 그 영화들을 제치기보다 그 영화들과 함께 우리 영화도 함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요즘엔 SNS가 발달한 시대니까 SNS에 안 보면 안 되는 영화로 꼭 좀 이렇게서 홍보해 주시면 정말 저희는 정말 너무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덕순 역의 조재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, 용산 CGV죠, 여기가. 네, 용산 CGV. 이 시간에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준비하시고, 티켓팅 하시고, 미리 예매하시고, 여기까지 뭐죠? 팝콘 사시고, 영화까지 보시고. 아, 정말 너무나. 네? 바쁘시다고요? 또 오지 마세요. 오늘 너무 큰절하겠습니다. 일 째고 왔습니다. 네? 회사 째고 왔어요 오늘. 회사 빼고 오셨다고요? 네. 아, 왜 그러셨대요? 지방에 살아서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와, 저희 사실은 2주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 무대 인사 하게 되면 아 이 시간에 좀 관객분들 없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꽉 채워진 극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동이고요. 사실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쁜 거 많이 했잖아요. 뭐 매달고 쑤시고 자르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. 예, 독립금 처음 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아들분들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이 많으신데 저도 8살 아들이 있습니다. 아들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빠가 되고 싶어요. 그러려면 이 영화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초록색, 파란색 사람을 잊어버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. 멋있죠? 감사합니다. 경민군 저도선 역할의 백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2주차 첫 무대 첫 이제 멘트인데
무슨 말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진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와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 진짜 처음에 자유수가 되게 부족했어요. 아바타가 워낙 크니까. 근데 이걸 우리 민족 진짜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하고 작지만 위대한 나라 은하 사람들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진짜 긴긴하게 잔잔하고 긴긴하게 한번 주의사님한테 자유와 예 오늘 좀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 하나 예? 알죠? 은하 사람들 걱정이 걱정 은하 사람들 절대 안 부르십니다. 예 오늘 남은 마지막 하루 진짜 행복하고 사랑 가득하기 바라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저희 영화 정말 재밌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촬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호응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모두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내년에는 모두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. 저희 영웅 혹시 한 번 더 보실 시간이 되신다면 세 번째예요. 봐주세요, 여러분들.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, 여러분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희 불러간 기억에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각자 한 분씩 저도 하나만 한장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배우님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고맙습니다. 아, 예. 죄송한데 이제 다음과 넘어가야 돼. 아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가자. 감사합니다.